네, 반갑습니다. 리버스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오픈 베타가 시작될 건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은 XO19에서 일어났던 엑스박스 행사 XO19에서 일어났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시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거기서 있었던 넥슨 관계자의 발언 내용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카트라이더 시연이 있었던 런던 코퍼박스 아레나로 가볼까요? 해당 영상에 나오는 이미지는 인벤 소속 박태균 기자님의 협조를 통해서 제공받았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 11월 14일에는 코퍼박스 아레나에서 열린 엑스박스 행사 XO19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기자들과 게이머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내부에는 시연을 기다리는 게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메인 무대의 바로 오른편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연이 시작되기 전에 한쪽이 비치된 드로우월이 관심을 끄네요. 많은 사람들이 카트라이더에 관심을 갖고 시연을 해주고 계십니다. 해당 영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해당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게임을 처음 접했을 외국인조차도 쉽게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키보드가 아닌 패드 플레이라는 것인데요. 일단 해당 행사장에서는 키보드로 플레이한 것은 박인수 선수와 문호준 선수뿐이었고 시연 현장에는 패드로만 플레이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게임을 시연해봤던 사람들은 패드 플레이가 굉장히 편하고 익히기 쉽다는 평가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전진은 뭐 자동일까요? 카트라이더 모바일처럼 진행하게 되는 걸까요? 저로서는 패드를 이용하는 카트라이더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하여튼 조작이 쉽다는 그 패드로 시연회가 이루어진 만큼 기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원래 카트라이더의 원동력 자체가 Easy to Learn, Hard to Master인 만큼 이것에 부합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네요. 보이는 카트는 슈가 래빗이고 탑승자는 배지입니다만 배지 위에 별도의 코스튬을 착용한 것 같네요. 하단에는 100, 106, 102, 103의 숫자가 쓰여져 있고 그 위에는 당연히 스피드, 핸들링, 드리프트, 부스터가 적혀 있습니다. 카트라이더 1에 있는 것처럼 4가지의 스탯을 보여주고 이것을 강화하거나 파츠를 추가 장착하는 식으로 운용할 예정인 듯합니다. Is that going to change the performance of the car? It's all depending on the choose. All the customization for the car part is going to be mostly cosmetic. Yep. But the carts themselves, the generic stats of each cart are going to be all of the carts. 인벤 박태균 기자님이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카메라로 화면을 찍었을 뿐인데도 4K UHD가 어느 정도의 화질일 것인지 바로 와닿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튜닝이라고 할까요? 튜닝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프론트, 사이드, 리어, 휠, 부스트가 있고 현재 이곳 리스트에 보이는 바퀴만도 최소 10가지는 있고 부스터 조합수가 제가 알기로 한 너덟 개는 되는 것을 보니까 모든 가짓수를 조합하면 최소 수천 개는 조합이 가능해지겠네요. 조재영 리더님, 클럽마크도 조합하면 병원에서 많아진다니까요? 지금 클럽이 12 곱하기 몇 개야 이게?
자, 그리고 나오는 게 바로 캐릭터입니다. 기자님에 따르면 현장에서 제일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했던 캐릭터는 바로 브로디였습니다. 근데 저도 저기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브로디가 제일 낫네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게임 시연을 진행합니다. 카트 리그가 흥행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그냥 보기만 해도 경기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재미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카트라이더 시험 부스에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 참, 한편에 세워뒀던 그 드로우 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이렇게 변했네요. 아 뭔가 좀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문호준 선수와 박인수 선수도 여기서 한번 기념샷을 찍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박훈 넥슨 디렉터와 조재현 카트 프로젝트 리더의 투샷으로 앞부분 영상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인벤 소속 박태균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박훈 디렉터와 조재현 리더의 추가 인터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대한민국 넘버원 게임 플랫폼 인벤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은 넥슨 아메리카 최덕수 프로듀서의 발언 내용들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전부 영어라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셨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좀 내서 해석을 해서 자막을 달아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상 리버스 채널의 유현이었습니다. 즐감하세요.